What up, Trix TV! 네, 안녕하세요. 트릭스입니다. 오늘 제가 여기 온 이유는 바로 워크샵. 저 트릭스와 여기 있는 캐스퍼와 콜라보 워크샵을 하러 왔습니다. 예스! 막 이런 걸 해요.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. 일찍 와서 이 열정적인, 미리 연습을 하기 위해서 열정적인 모습. 한 15분 정도? 네. 15분 정도. 우리 타파 스튜디오는 어떤 스튜디오인지? 제가 주로 SM에서 이제 일을 하고 그 위에 계신 제 재원이 형이나 구영이 형이 이렇게 해가지고 만드신 K-POP 댄스나 이런 것들을 전문가들에게 직접 많은 사람들이 배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도 하고 그 외에 뭐 힙합, 뭐 비보이 다른 모든 댄스 장르를 여기서 배울 수 있는 신생 스튜디오입니다. 예, 여기 K-POP의 장인 캐스퍼 선생과 이제 한다 장인과 오늘 함께 하니까 뭐 전혀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. 뱅뱅 K-POP의 장인 캐스퍼 씨. 수고하십니다. 오케이. 예. 저희가 이제 캐스퍼한테 궁금한 인터뷰들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. 일단 안무는 어떻게 하기 시작하게 됐어요? 처음에 원래 가수를 꿈꿨다가 처음에 원래 비보이를 했어요. 그러다가 비보. 네, 비보이 했는데 그러면 비보이 캐스퍼랑 친해? 비보이 캐스퍼는 잘 몰라요. 근데 제가 좋아했었어요. 비보이 캐스퍼, 유령 캐스퍼, 리도 캐스퍼. 그러면 이거 저작권 누가 했어? 유령 캐스퍼한테 저작권이 있지 않을까요? 아, 그치. 나이 몇 살이 유령 캐스퍼가? 유령 캐스퍼는 제가 생각을 잘못했었으니까. 뭐, 따라했죠. 네, 따라했어요. 아, 저작권. 누가 얘기하시려고 자꾸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. 그냥 모방 했어요. 모방. 컨트롤 C, 컨트롤 V 해가지고, 그래서 K만 바꿨어요. 왜냐면 제가 김씨니까, K로만. 결국 저는 가짜예요. 진짜는 저기 있고, 진짜는 저기 TV나 뭐 이런 데 있고, 저는 가짜예요. 모방으로. 그럼 앞으로 가짜 캐스퍼? 지금까지 만든 안무 중 가장 마음에 드는 안무? 제가 이게 질문 받아본 것 중 가장 어려운 질문인데 저는 한 번도 제 안무가 마음에 드는 건지 없었어가지고. 안무를 만들 때 자기만의 기법이란 게 좀 있을까? 저는 일단 음악을 되게 많이 들어요. 한 2, 3일 동안 음악만 듣는 것 같아요. 와. 그럼 안무를 이제 음악을 들으면서도 이제 한 대씩 하고? 아니, 담배를 좀 안 피워가지고. 담배를 태어나서 파본 적이 없어요. 아, 세상에서? 네. 술도 안 마신다고 그러는데? 네, 술은 안 마셔요. 아, 저는 담배, 청정수. 아예 이런 담배 술 같은 건 절대 안 해요. 삼다수, 청정, 네. 청정수. 얼쑤얼쑤 이럴수. 얼쑤얼쑤 이럴수. 이제 SM에서 실제로 본 연예인들 중에 가장 아름다웠던 여자 연예인 탑3. 예전에 아이는 되게 예쁘시다고 생각하고. 그치, 아이. 동호수 유나는 되게 예쁘다고 생각하고. 아, 태양도라고 그런 생각하고. 뭐 예쁘신 분 너무 많죠 사실. 그래서 사귀어본 사람 대충 그 중에 사귀어볼 수 없었어요. 아, 네. 아쉽다. 되게 아쉽다. 깨비. 나도 깨비. 이거 질문하기 싫지만 남자 연예인 한 명만. 남자는 마음에 드는 분이 없었어가지고. 와. 그러면은 남자 가수 춤을 잘 춘다고 생각하는 남자 가수. 레이. 레이는 아시잖아요 또. 그쵸. 크럼프도 네. 직접 레슨 해보시는. 그 크럼프 댄서인데. 그러니까. 그럼 레이랑 본인이랑 춤 배틀 하는 거예요? 레이랑 제가 이렇게 하지 않을까. 또 어릴 때부터 봤잖아요. 네. 네. 그럼 아이린이랑 본인이랑 배틀 뭐가 있을 것 같아요? 아 근데 저는 좀 반대로 형 너무 사람을 이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. 배틀 하는 거 보니까 내가? 네. 아 그래? 사람 막 죽였듯이 막 배틀이 막 이 저게 막 화나 있어 항상 늘 화나 에너지 너무 막 까내린다고 막 막 머리 잡고 막 뭐예요? 좋아합니다 크럼프. 캐스퍼에게 와이즈요?
큰 힙합. 큰 힙합 회사. 힙합 회사. 캐스퍼에게 JYP란? 가고 싶은 회사? 가고 싶은 회사? 짜고 싶은 회사? 한번 짜보고 싶은. 한번 짜보고 싶은. 아. 캐스퍼에게 비보이 캐스퍼란? 사실 어릴 때 진짜로 거짓말하는 거 너무 진심인데 굉장히 진심인데 그때 저 우상이었어요. 저희 아이돌이었고. 아, 옛날에 진짜 유명했죠. 그러니까요. 제가 그 왜 혹시 그거 아세요? 비보이 코리아라고 해가지고 옛날에 춤을 멈췄었다고? 네, 저 원래 사실 보컬이죠, 전공이. 아, 성악 있잖아. 되게 그런 댓글을 봤어. 와, 캐스퍼 역변했다. 아저씨 다 됐다. 아, 누가? 어떤 예지진? 네, 저기 댓글에 봤는데. 아, 죽여버릴 건가? 그럼 뭐 챔피언 하셨다고 했는데. 뭐 어디서 챔피언? 어디서 챔피언이냐? 뭐? 그러면 인스타 팔로워 진짜 많겠다. 많지, 2만 정도 되지. 형은 2점 2만 2만 4천 명 정도 있지. 2만을 어떻게 모았어요? 모기 쉽지 않아. 2만 4천. 너 몇 명인데? 저 얼마 안 돼요? 얼마 안 돼요? 130만. 130만. 130. 진짜 어렵네. 뭐 어떻게 그걸 다 모았는데? 네, 그럼 솔직히 여자 연예인들이랑 안 친해? 여자 연예인들? 한 명도 없어? 여자 연예인들은 진짜 일하는 것도 많이 없고 친하게 나와요. 아,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. 네, 좋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